이번에는 미국 현지 연결해 주요 이슈 체크합니다. 윤원섭 매일경제신문 뉴욕 특파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미국에서는 이렇게 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추워 보입니다. 강력한 눈폭풍으로 인해서 항공주 실적에도 먹구름이 낄 전망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네, 미국 현지 북부 지역의 강력한 눈폭풍으로 인해 항공기 결항이 무더기로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모처럼 연말 항공 대목을 기대하던 미국 항공사들이 울상입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현지 시간 27일 미국 내 항공기 운항 2,500편을 취소했습니다. 이는 이날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미국 전체 항공편 수의 63%에 해당합니다. 사우스웨스트는 이미 지난 26일 미국 항공편의 70%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사실 이 같은 취소율은 다른 항공사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3대 미국 항공사인 델타항공은 지난 26일 미국 내 항공편 9%를, 유나이티드항공은 5%를, 아메리칸항공은 1%를 각각 취소한 바 있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미국 교통당국은 사우스웨스트 항공의 결항률은 불균형적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며 항공사가 고객에 대한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우스웨스트가 결항 및 지연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하고 있었는지, 고객 서비스 규정을 준수하고 있었는지 여부도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눈 폭풍으로 1m가 넘는 폭설이 내린 뉴욕주 버팔로 나야가라 공항의 경우 27일 여전히 폐쇄됐지만 대부분 나머지 한국 공항에서 항공편이 정상 운행하는 등 결항 및 지연 출발 도착이 상당 부분 일단은 완화되는 분위기입니다. 결과적으로 항공사들은 이번 눈 폭풍으로 인한 결항으로 인해 4분기 실적에 어느 정도 악영향은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이번 결항 사태 이후에 항공 수요가 내년에도 견조하게 유지될 것인가 여부인데요. 항공사들은 대부분 일단은 내년도 항공 수요가 강력하게 유지될 것으로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네. 한편 미국의 집값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부탁드립니다. 네. 금리 상승 여파로 미국 집값이 4개월 연속 떨어졌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S&P 체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가 10월 기준으로 전달보다 0.5% 하락했습니다. 전월 대비로 4개월 연속 집값이 떨어진 겁니다. 지난 10월 미국의 평균 집값은 전년 동월보다 9.2% 올라 9월 10.7%보다 상승폭을 다소 줄였습니다. 10대 도시 집값은 1년 전보다 8.0%, 20대 도시 집값은 1년 전보다 8.6% 각각 상승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미국의 주택가격이 완연한 하강 곡선을 그리는 것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분석이 됩니다. 미국 국채 주택담보대출 보증기관인 페니메이에 따르면 작년 말 3%에 그쳤던 30년 고정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지난 10월과 11월 7%를 돌파했다가 최근 6.27%로 다소 진정됐으나 여전히 연초의 2배 수준입니다. 현재 미국 주택시장 전문가들은 거시경제 환경이 계속 악화되고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면서 집값은 계속 떨어질, 즉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 뉴욕특파원 윤원석이었습니다.